그리고 아. 강정구 원장의 부적절함 이야기하고 하는 이 순간, 이 동안에도 80이 넘은 노모는 50이 넘은 발달장애 아들을 돌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18살이 돼서 이제 나 혼자 살아가야 되나 보다 하는 아이는 사는 내내 죽도록 외로웠는데 이렇게 나와도 진짜 죽도록 외롭구나, 비빌 곳 하나 없구나 하고 그냥 사회가 죽음으로 계속 내몹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고 있는 이 동안에도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았지만 그래도 내 부모라고, 내 부모랑 같이 살고 싶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 아이들이 공무원한테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장관님, 이런 네.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분들 네. 지켜주려고 장관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네. 아주 작은 일도, 여기 있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 견딜 수 있는 일들도 미치도록 버겁고 힘겹고 뜨거운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찢어지고 뭐 남루할지라도 작은 양산이라도 만들어주는 게 장관님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장관직 수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있는 아이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아이들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비빌 언덕 하나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아무것도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 죽음으로 내몰면서 무슨 무슨 저출산 대책을 이야기를 하고 인구위기 대응구를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합니까?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이 잘 살아가면 아이들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위치에 있구나, 그런 자부심으로 일해 주십시오. 예. 뭐 나름 했는데 많이 또 부족한 것 같고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분발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밤새신 우리 여야 보좌진들, 그리고 마이크 앞에 나와서 기관장들 혹시 실수할까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실무자분들, 공무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